제가 이 제품들을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는 기존에 쓰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너무 자극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요즘 이 제품 개발에 박사님의 모든 걸 바치셨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부터 체험단 신청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화장품 체험단 모집을 하는데요. 박사님이 개발하신 이 조에보 화장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정제수 대신 플라즈마 활성수를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플라즈마 활성수가 뭔지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박사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려봤어요. 안녕하세요. ICD 의료해수연구소 허진영 박사입니다. 캐서린님 채널에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험단 분들께 보내드릴 진정 제품 4종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에 대한 설명에 앞서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라고 불리는 플라즈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극지방의 오로라, 장마철의 번개 등 자연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발생 에너지입니다. 극지방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고 천둥 번개가 많은 해에는 병충해가 적고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활성종이 우리 인체에는 무해하고 유해한 요소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유익한 활성종을 물에 용존시키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 활성수입니다. 우리 조에보의 전제품은 정제수 대신에 플라즈마 활성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즈마 활성수는 우리 피부나 인체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해하고 독성이 없으며 염증 완화, 피부 재생 촉진, 살균 등과 같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화장품 원료 식물질로 이번에 저희가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세포 실험을 통해 최근에 밝혀진 결과 플라즈마 활성수는 피부 진정, 렐라닌 감소, 피부 장벽 회복,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체험단 여러분께서 ICD 연구 중인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체험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허 박사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제품을 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체험단 여러분께 보내드릴 제품도 이 네 가지 제품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 미스트에는 플라즈마 활성수가 95%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 활성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환경단체가 화장품 원료의 안정성을 평가해 매긴 이 WG 1등급을 받아서 유화 화장품이나 이 민감한 피부에 써도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에요. 진정 항염작용이 뛰어나서요.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야외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즉각적인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 미스트를 이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뭐 골프 칠 때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전원 생활할 때 이제 마당 관리하고 나서 얼굴에 열이 오를 때 그럴 때 수시로 뿌려주거든요. 이 미스트는 이렇게 뿌리는 순간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즉각적인 진정작용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께서도 이걸 뿌리자마자 얼굴에 열이 확 내려가면서 진정이 되는 걸 느끼셔서 너무 좋다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스트를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리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토너랑 앰플 크림은 이제 플라즈마 활성수가 80%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근잎 추출물하고 해수율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서 굉장히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인공향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너무 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트러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굉장히 워낙 부드러워서 바르는 순간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이 피부 속부터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제품들을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는 기존에 쓰던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너무 자극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하신 허 박사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이 제품 개발에 박사님의 모든 걸 바치셨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박사님을 제가 신뢰하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이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체험단 신청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고요. 그런 계정을 안 갖고 계신 일반인 분들도 체험단 신청이 가능한데요.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제품을 노출시켜 주시면 되고요. 쇼츠나 릴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더보기란 설명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주일 뒤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정되신 분 명단을 이제 올리고 개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이 좋은 제품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디즈에서 9월 20일 펀딩을 시작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와디즈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가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